네,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또래 여성을 살해 유기한 정유정의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이 녹색 수의를 입은 정유정의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전해준 것 같아요. 현장 모습 보면. 사실 범죄 수법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랄 일이죠. 예.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기 불편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공소장에 나와 있던 부분이라서 피해자를 약 100여 차례 네. 이제 자상 그러니까 칼로 찌르고 흉기로 찌르고 난 다음에 신체 일부를 훼손까지 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예. 사실 뭐 지금 리포트에서 나왔다시피 재판인데 이게 공판 준비 기일이라 그래서 예.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당의 심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재판하기 전에 그 공소 사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요. 네네. 여기에 이제 정유정이가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이런 공소 사실을 검사가 읽으니 그 정유정이 잠시 검사를 쳐다보고 난 다음에 재판부가 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니 네.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한다,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유정은 재판부에 직접 쓴 반성문을 제출을 하기도 했죠. 예. 반성문의 모든 페이지마다 판사가 실제로 읽을지 의심하는 내용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정유정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모든 것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는데요. 재판부에는 재판장이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반성문 제출하면 반드시 내가 읽어본다. 걱정하지 마라. 네. 네가 페이지마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의심하지 말고 우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좀 해달라라고 해서 재판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출생, 그다음에 성장 과정, 범행 동기, 범행 당시의 심경, 할아버지와 가족 상태, 그리고 학창시절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좀 이야기를 해준다면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들여다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성문이 실제로 좀 영향이 있을까요? 뭐 사실 이거는 반성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재판장이면 범죄를 했는 정유정의 전반적인 사실을 조금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네. 사실 이게 피의자 신문 조서에도 적혀 있겠지만 당에 있는 피고인이 직접 재판부에 진술서 형태로 그게 말은 반성문이지만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성장 그냥 출생 성장 과정 범행 동기 범행 당시의 심경 그다음에 할아버지의 가족 상태 학창 시설 다 이야기를 하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서 많은 것을 고려해보겠다라는 재판부의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재판이 21일 열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심신미약 판정을 노릴 가능성이 지적이 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뭐 이건 제가 법리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범죄 심리학자 분들은 다르게 말할 수 있어도 우리 같이 뭐 법실정주의자 입장에서는 우리 형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 능력이나 그다음에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강서구 PC방 김성수 케이스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네. 심신미약이 된다 할지라도 감경할 수 있는지는 법원의 재량 판단이고 제가 봤을 때 범행의 계획성과 범행 이후의 모습을 보면 네. 심신미약이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기존 1일 섭취 허용량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그 아까 방금 말씀 주신 세계보건기구에는 두 가지 산하기관이 있는데요. 예. 하나는 암을 연구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국제암연구소라고 그러고 예. 어떤 그 식품에 첨가물을 집어넣었을 때 이 첨가물이 어떠한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서 식품 첨가물 전문 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예. 우리가 암을 규정할 때는 네 가지 단계로 규정합니다. 하나는 1군, 두 번째는 2군 A, 2군 B, 3군 이렇게 지정하는데 나. 지금 나와 있는 아스파탐은 2군 D에 이제 해당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예. 저, 앵커, 혹시 예. 술하고 담배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시죠? 그렇죠. 주변에. 예. 그거 1군이에요. 1군. 1군 발암물질이고 제가 외국에 출장을 갔을 때 베이컨이 갑자기 1군 발암물질로 확 들어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그 밥 먹을 땐 베이컨이 네. 밤날 아침에 베이컨이 진짜 개눈 감추듯이 하나도 없어지는 상황이고 예. 사실 따뜻한 물을 먹는 것도 2A, 65도 이상이면 따뜻한 물 먹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2군 A에 해당되는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제가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네. 2400mg 이상을 먹어야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게 250ml 콜라, 제로 콜라 캔을 생각한다면 이게 55캔 이상 먹어야 되는데 혹시 앵커 55캔 이상 드시나요? 못 먹죠. 그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딱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예. 전문가는 아니지만
먹는 게 좋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지금 정도 정말 갈증이 났을 때 그 제로 콜라를 한 캔 정도 드시는 거는 예. 특별한 문제가 없다. 저는 만약에 당뇨를 선택할래, 이 아스파탐을 선택할래라고 하면 저는 후자라고 그냥 개인적인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파탐 하던 식품업계에서는 일단은 좀 한시름 놓은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일부 기업들에서는 오히려 자발적으로 좀 나서서 아스파탐을 빼겠다, 대체할 감미료를 찾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이거 도루기 전에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려고 물어봤어요. 요새 제로 콜라 먹니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줄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예. 이야기는 분명히 아스파탐에 대해서 국민들의 염려는 분명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고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스파탐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예. 그렇다 그런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어떤 제약, 저 우리나라의 음식을 만드는 기업에서는 네. 그런 아스파탐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안전한 물질을 연구하는 것 반드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문제로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부정적인 식이 생겼는데 혹시 과거에 그 사카린처럼 되는 게 아니야? 그거 걱정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막 사카린은 정말 먹으면 안 돼. 이건 절대로 먹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미 그 식품계에서 퇴출이 되었기 때문에 아스파탐도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위험하다면 분명히 줄여야 되지만 예. 위험하지 않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식약처가 국민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보겠습니다. 지난달 24일 한강공원에서 제트스키가 일으킨 이 거센 물보라에 아이가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를 냈던 제트스키 운전자 지금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죠? 뭐 사실 우리가 과실이라고 얘기하면 시청자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리는데 결과 발생을 예견했어요. 예. 그러면 결과를 회피하고 결과를 방지해야 되는데 저 제트스키 운전자는 분명히 저 영상 보면 뒤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 걸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아는 상태에서 제트스키 그게 마력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뭉 이러면 물이 굉장히 강하게 뒤로 이렇게 휘게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보고 아이가 넘어졌다. 다만 이 제트스키 운전자는 아이가 다친 사실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부모에게 사과하겠다고 하는데요. 예. 일단 저는 뭐 사과와 처벌은 둘째치고 이 아이가 정말 빠른 시간에 쾌유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의료진은 최선을 다해서 아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단속하기가 어렵습니까 이게? 아 이게 보통 자동차는 앵커 이렇게 붕 지나가면 뒤에 번호판 팍 찍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번호판으로 제가 식별할 수 있는데 네. 제트스키 뒤에 번호판 붙어 있거든요. 근데 물보라 뿌앙 하고 가면 몰라요. 그래서 못 잡는 거고 예. 사실은 제트스키가 그 바다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CCTV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현실적으로 이런 거는 막는 게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네.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굴에 뾰루지 하나 생기는 것도 일주일 전에 이미 내가 손을 제대로 씻지 않아서 발생했다면 이런 사건도 이미 많이 발생했다면 제대로 적어도 사람들이 있는 그 영역 바깥에서의 가두리 형태로 이상 나가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만 제트스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제트스키 운전하는 많은 분들은 그런 걸 지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 제트스키 동호회 사람들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것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여러 국가기관들이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예방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일부 제트스키 이용자는 또 무면허 운행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그럼 이런 불법 운행과 사고를 좀 막을 좀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거 레저에 관련된 시행령에 따르면 1종과 2종이 있는데 이거 2종으로도 운전할 수 있고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1종 면허가 있으면 사람들 무면허 없는 사람도 제트스키를 운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렇게 오픈을 시켜주면 결국 거기에 대해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서도 엄중히 다루고 그다음에 이게 취소되더라도 4번 이상 위반을 해야 취소가 된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면허를 취소하고 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렇게 약간 엄벌주의라서 그러면 제트스키 저는 몰수하는 것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승재현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